요즘 성대결 절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성대결절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보컬 GBT 발성교정센터에서 발성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는 음성코치 장PD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제가 발성과 음성치료라는 주제로 쉽고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많이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희 발성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찾아주시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나 혼자 산다에서 성대결절 개선을 위해 찾아오셨던 전현무 씨도 있었고, 이외에도 아나운서, 성우, 가수, 뮤지컬 가수, 그리고 판소리 전공자분들까지 목소리를 어부삼고 계신 분들이 주로 찾아오시는데요. 이렇게 목소리가 직업이신 분들이 도대체 왜 저희 센터를 찾아오실까요? 목소리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좋은 발성법과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GVT 음성코치, 저 장PD가 꼭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목소리를 활용하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 역시 좋지 않은 발성으로 계속 성대를 사용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음성질환이 올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제가 음성질환과 발성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원인과 증상은 무엇이 있는지, 또 개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성대질환 중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노래하는 사람은 언젠가 한 번쯤은 꼭 만나게 되는 그런 친숙한 녀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죠. 성대결절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성대결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성대결절 이놈에 대해 좀 알아봅시다. 성대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 가장 바깥층이 두꺼워지는 변화, 이것을 성대결절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실게요. 왼쪽은 정상성대, 오른쪽은 결절이 생긴 성대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중간 부위에 양측으로 성대결절이 나타납니다. 작은 돌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음성을 휴식하지 않고 목소리를 계속 사용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음성 휴식을 하면 순간적으로 없어지지만 발성이 좋지 않으면 자주 재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발성을 개선하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친구는 도대체 왜 나의 성대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성대결절은 한두 번 음성을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음성을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거나 내 성대가 버티지 못할 정도의 무리한 고음을 낼 경우에도 성대결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상처를 받은 성대가 회복되기도 전에 지속적으로 또 상처를 받으면서 생깁니다. 성대결절의 증상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성대결절이 생기면 쉰목소리가 납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자주 쉰목소리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성이 약간 느려지는 느낌도 있고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목에 이물감을 느껴서 자주 헛기침도 하게 돼요. 노래를 해보면 더 증상이 잘 느껴지는데 특히 고음에서는 목소리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처참합니다. 이러한 음성적 자료를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성대와 목소리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후두 내시경 검사와 성문 파형 검사라는 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두 내시경은 코나 입을 통해 작은 카메라를 넣어 성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성대 사진도 후두 내시경을 통해 본 사진이었죠. 그리고 성문 파형 검사는 전문 기기를 통해 목소리의 파형을 분석하여 성대 개폐의 모든 운동을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성문 파형 검사는 정상 성대의 파형과 결절이 의심되는 성대의 파형을 비교함으로써 성대의 접촉률, 성대 접촉의 속도, 성대의 폐쇄 시간, 결절이 생겨 파형이 끊어지는 구간을 분석할 수 있으며 증상의 원인까지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쉰 목소리가 나는 원인이 성대결절 자체에 있느냐, 발성에 문제가 있어서 쉰 목소리 증상이 있느냐에 따라 음성치료의 과정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고 저희 GVT 발성교정센터에 찾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성대결절을 개선하려면 과연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주목하세요! 첫 번째는 음성휴식입니다. 간단하죠? 상처를 받은 성대가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휴식을 통해 성대 점막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고 빠른 최선의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너무 속삭이면서 말을 하거나 너무 크게 말하지 않기입니다. 결절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아, 최대한 목을 쓰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속삭이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성대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목소리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리가 없겠죠. 반대로 쉰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너무 크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강한 호흡을 사용하면 반대로 성대가 너무 과한 접촉이 되면서 무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속삭이지도 크지도 않게 적절한 볼륨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우리가 제일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죠. 성대는 우리 몸에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있느냐에 따라 성대의 건강 상태도 결정이 됩니다. 수분 섭취를 위해 물은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이 좋고 반대로 카페인을 너무 섭취하게 되면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성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식, 자극적인 음식, 음주와 흡연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되면서 후두 주변에 불필요한 긴장도 풀어지고 호흡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더 편안한 발성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목소리가 회복이 되려면 규칙적인 수면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자세 교정과 발성 교정입니다. 성대결절이 있는 분들이 거북목인 경우가 좀 많아요. 이렇게 가슴이 굽어있고 고개가 앞으로 빠져있으면 후두가 올라가게 되고 목소리가 좁아집니다. 이 자세에서 말을 많이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부담이 다 목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까요? 가슴을 펴고 뒷목을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당기면서 허밍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눌러서 손대시면 안됩니다. 거북목이 심한 분들은 이 자세를 따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등 근육을 이용해 가슴을 펴는 연습부터 충분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멱살을 잡고 당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턱이 투턱이 되시면 좋습니다. 못생겨져야 됩니다. 이 자세를 적용하는 재미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유명한 대사 아시죠? 그 유명한 대사를 통해 자세 교정과 발성 연습을 함께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에서 후두가 올라가면서 톤이 좁아지고 알고 싶습니다 부분에서 후두를 내려서 자연스럽게 성대가 접촉하는 것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아 물론 이 연습 하나만으로 음성치료가 완벽히 되진 않습니다. 방문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코칭을 꼭 받으셔야겠죠. 자 오늘은 가깝지만 멀리하고 싶은 녀석 이 성대의 결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대결절을 겪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삼아 더 좋은 발성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발성을 바꾸셔서 더 건강하고 멋진 목소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대결절 이외에도 다양한 음성질환 정보와 발성 관련 콘텐츠가 많이 많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GBT 음성 코치 장PD였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건강한 성대를 위해 GBT!